안녕하십니까. 6월 30일 목요일 희양수산입니다. 오늘 8척 접수되는데 실제 물건을 내린 척수는 한 10여 척될것 같아요. 갈치가 배마다 조금씩 보이고요. 병어하고 한치가 좀 나왔네요. 오징어하고 대장어, 밴댕이, 황사가 소량씩 있고 갑오징어, 오징어입니다. 얘는 한치. 한치는 막 껍질이 막 벗겨져 있죠? 자, 꼭 크고, 우와, 큰거 있다. 아주 크네요. 저기 소량 보이고요. 눈볼 때, 큰 것들. 이렇게. 한 마리 50cm 다 되겠네요. 야막사고, 오징어. 하모 갯장어예요. 칠석으로 담아놨네요. 저기를. 저기 이렇게 칠석 담으면 속은 이보다 훨씬 작아요. 겉에까지 이만한 사이즈면 한 75mm 되겠네요. 한 200마리 넘어갑니다. 보통. 속이 자라서 갈치 이렇게 조금 뱉어진 거 파갈치, 저쪽은 좋은 거. 좋은 것도 속에는 뱉어진 것도 좀 있고. 병어하고 덕자 양이 확 줄었고요. 덕대 그래도 좀 나왔네요. 좋은 병어들, 갈치. 날씨가 안 좋아서 배들이 많이 멀리 못 가나 봐요. 한치가 많이 잡혔습니다. 부드러운 한치, 오징어. 방금만 오징어 이렇게 좀 하얘요. 황서가 4짝 보이고, 자릉이 3단, 어깨 눈볼대, 은상자, 참돔, 따돔, 병산이, 밀복, 민어 한 마리 있고요. 밴댕이, 오쪽 황서가 보이네요. 민어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. 최근에 성상 조업이면 민어 잡으러 멀리멀리 갈 건데 날씨가 막 좀 들쭉날쭉해요. 바람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. 이쪽 서남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질 않습니다. 장마 아세요? 장마 시작 일주일이 넘었는데 수도권 중부지방 많이 왔던데 이쪽은 아직 비가 좀 덜하네요. 급급하고 흐린 날씨가 연속입니다. 병어들. 이게 가장 이쁘게 담은 것 중엔 가장 작은 거, 3단이라고 그래요. 일반 식당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쓰긴 뭐하고 스키로 좀 나거나 그러겠죠. 자랭이 같이. 자랭이 위에 큰 것이 3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. 금태. 완전 새끼. 오징어가 배마다 조금씩 있고. 한치. 한치는 원래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. 보통 오징어보다 훨씬. 갈치들. 갈치가 그래도 전부 다 좀 커졌네요. 지지난주 이 앞 사리 때보다는. 이게 하나, 두 개짜리. 이렇게 해서. 위에는 한 3지 정도 나오고, 속은 그보다 조금 더 잘 것 같아요. 집에서 쓰기 시기에는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. 가격도 아주 부담스럽지 않고. 이제 나는 한 마리 통통한 거 먹을란다 하시면 이제 이렇게 마리갈치가 좋고요. 3이 5미짜리들. 이렇게 막 벗겨져 있어요. 보시면 위에 지금 좋은 것들이라고 올려놓은 것들도 이렇게 벗겨져 있습니다. 저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찬바람 맞으면 이렇게 희끗해집니다. 한쪽이도. 백쪽이는 완전 하얘요.
큰 거. 2미, 3미짜리들. 이거 뭐, 3kg 다 되겠네, 한 마리가. 갈치 스테이크를 해 먹어야 되나, 저거는. 아, 대략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약 10여 척 되네요. 이게 접수 방송이 있는데, 여기는 8척이라고 안내가 됐는데, 2척이 더 무거워 내린 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 8물. 주말, 다음 주 중순까지는 건강망 수영이 날씨만 좋으면 조업이 올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는 이제 자망대들이 있을 듯 하고요. 오늘은 갈치가 많다. 대머, 오징어. 이렇게 좀 묵은 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영상은 이쯤에서 마감하겠습니다. 길채비 잘하시고, 지역차가 심해서 물난리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구독,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